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당밖에 없는데. 그럼 왜 고사했느냐? 싸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권력의 시계라고 봐요. 시계요? 한마디로요, 아주 간단하죠. 임명권자가 총리 생각이 있으면은 하라 그랬겠죠. 그러면 윤핵관들의 그 발언이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눈치채고 미리 빠져준 거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그 윤핵관들 때문은 아니다. 네, 뭐 압력은 아니다. 그럼 절대. 뭐예요? 이준석 대표와 사이는 별론데 희한하게 같이 묶여서 이야기가 늘 되는 분이 한 분 있죠. 바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당선인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안철수 위원장이라면 저는 내각에 참여하는 게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당장 그러면 내각으로 정부 사이드로 안 가게 되면 갈 곳이라고는 당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렇게 만만한 당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단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데리고 들어간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정말로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려고 한다면 오롯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바로 내보일 수 있는 장관이든 총리든 글로 가가지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것이. 안철수 대표가 사실 단일화 과정에서 행정 경험 쌓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버렸느냐? 그럼 왜 고사했느냐? 이게 궁금해요.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고사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 전에 권성동 의원 등의 발언이 있죠. 소위 말해서 핵심 관계자들이. 그래서 총리까지 얘기를 하는 건 욕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권력의 시계라고 봐요. 시계요? 예.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윤핵관들의 그 발언이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눈치채고 미리 빠져준 거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권력이죠. 어쩔 수가 없다. 사실 저는 이제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합했을 때 당에 들어온들 한 1년 정도는 크게 그 존재감을 나타날 만한 그런 그 롤, 역할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각에 들어가셔서 또 인수위에 또 본인들이 짜놓은 그런 여러 가지 국정 철학이라든지 네. 뭐 또 국민들께 보여주는 정책도 이런 것들이 그 나름대로 제일 잘 아실 분이 인수위원장이라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적합한 인물은 저는 그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셨냐고 왜? 그게 상당히 미스터리. 제가 말씀. 그 부분이 안철수 위원장을 이 판도라에 한번 좀 초청하셔가지고 섭외 좀 해주세요. 제가 기회 있으면 이야기. 그 꼭 해주십시오. 방금 윤핵관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윤핵관들 때문은 아니다. 네, 뭐 압력은 아니다. 그럼 절대. 뭐예요? 그럼? 저는 이제 백지 신탁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주식 백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개인적인. 왜냐하면 백지 신탁은 그 내용으로 보면은 주식을 이제 다른 사람이 파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 재산상은 큰 손해가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대주주일 경우에는 회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자기가 20대 때부터 평생 쌓아온 자기 영혼의 자식입니다. 정치보다도 오히려 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산일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전 이 지점에서 아쉬운데 안 대표가 그것마저도 버리고 총리를 맡겠다라고 했으면 국민들은 상당한 권력 의지를 확인했을 겁니다. 안 대표에 대한 평가, 보통 뭐 철수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도 완전히 없어졌을 예,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로서의 총리라고 생각하면 저는
자기 회사는 언젠가는 던질 거다. 그럼 지금 던지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총리했어야 된다고 보시네요? 네 분이 저는 다?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못한 거죠. 그래서 저도 못한 거죠. 백지신탁은 그럼 뭐 서울시장 하면 백지신탁 안 하나요? 대통령 하면 안 하나요? 해야 그래서 서울시장 과정에서 해야 실패했지만 대통령 되기 위해서 뛰다가 윤석열 후보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평생을 이렇게 이 회사를 읽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백지신탁이 문제가 된다면 자기 환경이 그게 전제돼 있는 건데. 백지신탁 때문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윤핵관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 때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권력의 지형이 총리 안철수를 이렇게 용납을 못한다. 하지 못했을 거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진퇴양난.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당선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총리는 과욕이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뭐라 그러냐면 총리할 자격이 충분하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총리해가지고 그냥 저 내각으로 가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에서 얼굴 보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얼굴 보기 싫다. 네.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는 네. 내각에서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서로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외롭고 지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요. 아주 간단하죠. 임명권자가 총리 생각이 있으면은 하라고 했겠죠. 아, 더 강하게? 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총리 권유를 하고 굳이 안철수 대표가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죽어도 싫습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안 한 거예요. 그 복잡한 게 아니죠. 안철수 대표가 확실하게 체중도 늘리고 자기 꿈을 위해서 한 단계 갈 수 있는 지점이 총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안 시킨 거고 못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안 대표 국민의힘에 돌아가서 이제 뭘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조기 전당대회 이런 거는 나 원치 않는다. 이준석 대표 임기는 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이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기대한다면 인수위를 더 일찍 마치고 돌아오셔야 된다. 약간 또 견제하는 발언을 했어요. 얼굴 보기 싫다는 이야기라니까요. 내년에 당대표 도전하면 그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 만만한 정당이 아니라니까요. 의석수 달랑 3명 데리고 들어가서 뭘 1년 하겠다는... 갖고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네. 우리 당 다수 의원이 안철수를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밀자고 했어요. 지금도 안 대표랑 함께 있어요? 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고 누구예요? 아 이거 당시 서울시장 그 지지했던 분들 이름 쫙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그 이야기를 하긴 어렵지만 왜냐면 차기가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진단 그 하태경 의원님만의 진단인가? 하태경 의원님 네. 독특한 진단. 국민의힘 전체 진단은 아닌가? 일단 조경태 의원님 표정부터 동의를 안 해.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조 의원님? 오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바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공 이제 묻지 마세요.